24개. 대고. 추억부터 띄워보죠. 133이 나와야 되는데. 오, 나왔다. 아, 근데 좀 아쉽긴 하네. 깨면 되겠지. 30%니까 리커버리 무한 제공해 주시는 쇼먼치님과의 거래를 해야 되는데 대구가 없네. 아, 이런 30%니까 내장은 돼야 되겠지. 아, 지금만 해도 거의 10억이네. 어딨어? 아, 이건 아니지. 아, 다섯 장만 했는데. 오, 방방공. 세 줄 유효 옵션 아닌가? 위에 뭐든 에디가 잘 돼야 돼. 아, 에디셔널 에픽 괜히 샀다. 에디셔널 그거 사야 되는데 생각을 잘못했네. 느낌이 쎄하다. 한진이 구독 감사합니다. 와, 아, 이거는 어떡하냐? 방공공은 좀 쳐주나? 그래도 정옵션인데? 일단, 에디부터 하고 생각해볼까? 애매하네? 아, 에디 어차피 사야 되는데, 에디셔널 이렇게 괜히 샀네. 마력 9%. 에디가 잘 돼야 되는데. 그래도 옵션이 위에가 좀 빨리 나오긴 했는데, 로보방이 있긴 한데. 애매하긴 하지. 공 15%나 레전이지 뭐. 와, 진짜 녹아내리는구나. 아, 레전 안 가면 개손해 나겠는데. 아, 되겠구만. 이거 슈먼치님하고 교환해야 되겠어. 슈먼치님께서 띄운 그 옵션은 역시 슈먼치님이십니다. 레전드리와 21%의 방무 4%까지. 아, 에디셔널을 21개밖에 안 쓰셨다고. 21에다가 계산 좀. 148에서 아, 3개밖에 안 썼어? 3개, 61, 151. 근데 150개면 얼마냐? 25만원. 됐고. 고보방이 잘 팔리나? 어, 있다. 270억.
이것도 한 200억 원 받겠는데. 근데 AD 돼 있고 안돼 있고가 되게 중요해가지고. 250억이야, 이게? 아니, 그러면은, 200억? 하기 전에, 얼마 썼는지 계산 좀. 5천, 4천, 54,000원 나누기 30. 91.5억이네요. 91.5억의 노작을 대충 35억 정도 하면은 제작 비용이 한 126.5억 정도 되겠네. 그러면은 욕심 안 부리고 200억에 팔아야 되겠네. 됐다. 아, 유저 매장 값을 넣을 필요가 없지, 뭐. 어차피 선거 그대로의 비용인데. 다음에 또몇번 모아서 하는 걸.